필승 모든 것이 기억나진 않았지만 몇몇 이름은 떠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드디어 언데드 군단을 물리쳤다는 것이다. 엘리나 일행은 곤란산의 영웅담 덕분에 존재해성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고 곤란소대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하지만 위험은 여전히 잔재했으며 인간들은 요새에 의지하여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며칠 전에 투암강 주위에 방어공사를 지시해두었습니다. 북쪽은 이미 위험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럼 서쪽은? 그곳에는 천연장벽이 전혀 없을 텐데. 그렇습니다. 저희도 서쪽의 방어에 힘쓰고 있지만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오는군요. 뭐라고? 다행히 페리오스의 피해는 크지 않습니다. 베이로드를 지원할 병력은 이미 모집했습니다. 저희도 가죠. 걱정되는군요. 아니, 너무 위험해. 내가 가도록 하지. 신성수호군의 장교는 잠시 생각하는 듯하더니 몇 마디 나누기도 전에 결론을 내려주었다. 여러분이 함께 출발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희 인력은 보수 작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 상황이 악화된다면 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알려주십시오. 알겠네. 비소는 소수의 정예 부하들과 엘리나 일행에 합류했다. 이들은 베이로드 평원 남쪽을 따라 나아갔고 우르반 사막의 남쪽으로 끝까지 도달한 뒤에야 페리오스에 도착하게 되었다. 페리오스의 상황은 보고받은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도시는 위태로웠고 수많은 마을이 이미 함락되었다. 울부짖어라. 그대가 언데드에게 물렸다면 울부짖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 넌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게다가 이곳의 상황은 확실하지 않아.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누군가 이 멍청이들을 끌어들이는 것 같소. 이대로라면 도시의 통제권을 빼앗길 거예요. 녀석을 막아야만 해요. 오너라 벌레들아, 많을수록 좋다. 저 녀석, 언데드들을 불러모으잖아. 저 녀석을 없애버려야 적을 와해시킬 수 있어. 군대와 함께 페리오스를 지켜냈다. 아직 주변 마을에 몬스터가 남아있었지만 전세는 점점 호전되었다. 페리오스 전투가 끝난 뒤 엘리나는 일부 언데드들의 옷차림이 이 지역의 것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다. 저 언데드들 좀 봐요. 익숙한 옷차림이군요. 이 교도 분명 녀석들이 벌인 짓일 거야. 아니, 속단하기엔 일러. 자기 편에게 이렇게 악독한 짓을 하진 않았을 거야. 누가 알겠어요. 남쪽에서 이교도를 찾아봐야겠어요.
간단하네. 이틀이면 남쪽 산간 지역까지 갈 수 있어. 거기에 가장 가까운 이교도들의 초소가 있을 거야. 좋아요. 그럼 어서 출발하죠. 이교도는 페리우스의 제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듯 보였지만 내막에 대해 알 수 없었고, 곤란 소대는 남쪽에 있는 이교도의 땅으로 향하게 되었다. 살아있는 녀석이 없군. 벌레들이 들끓는 언데드를 심문할 수는 없다고. 이쪽에 숨어있는 놈들이 있어. 부탁드립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럼 대답해보세요. 저 언데드들은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움직이는 시체들이요? 용의 무덤입니다. 저들을 가장 처음 발견한 곳은 용의 무덤을 지키는 병사였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용의 무덤이라? 이미 언데드들에게 점령당한 배교군의 초소를 발견했다. 생존자들은 모두 산속에 숨어 있었다. 모두 오랜 도피 생활 탓에 수척해진 상태였기에 곤란 소대는 손쉽게 이들을 사로잡았다. 바깥의 몬스터를 언급하자 포로들은 겁에 질려 정보들을 두서없이 실토해냈고, 덕분에 쓸만한 정보를 꽤 얻을 수 있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용의 무덤의 병사가 최초로 언데드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은 총알받이였을 뿐이군. 이제 두 번째 근원지를 찾아야겠어. 비소는 하루빨리 근원을 제거하여 존재의 성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교도의 연관성에 대해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혹은 이교도는 언데드들이 서부에서 소동을 피우기 위한 재물일 뿐이라고 단정지은 듯했다. 어쩌면 용의 무덤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럼 서둘러야겠군. 우리가 이곳에 머무른 지도 오래되었으니까. 정말 참담하군. 저 시체들을 봐. 모두 몬스터가 되어버렸어. 이카루는 저주약의 재료 같은데? 금기된 약물의 일종이야.
다들 긴장 풀어. 연구원의 책에서 본 것일 뿐이니까 직접 사연해 본 적은 없어. 어쨌든 이건 중요한 단서네요. 계속 찾아보죠. 흥분되는 피냄새로군. 한방도 못 버티다니. 용의 무덤에서 이상한 가루를 발견했고, 이는 페리오스와 배교군이 북쪽 산맥에서 맞이한 재앙이 누군가가 의도한 것임을 증명했다. 가루의 흔적을 따라가자 그들은 한 동굴을 발견했다. 세상에, 정말 역겨운 냄새가 나는 동굴이군. 이 냄새, 콜로세움보다 심하고... 날 즐겁게 해줄 마법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 썩은 고기나 잔뜩 얻을 것 같은데. 동굴로 들어선 병사들은
악취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지만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두 눈으로는 주변을 끊임없이 살폈다. 곤란 소대는 여러 차례의 전투 끝에 숙련된 전투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마법약의 냄새가 느껴져 곧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좋아요. 모조리 불태워버리죠. 그래. 그래야지. 멍청하게 언데드 제왕의 군대는 이미 베이로드를 지나갔다. 너희는 이곳에서 제물로 바쳐지리라. 이런 음모였어. 녀석들은 우리의 병력을 묶어둔 것이오. 하지만 이것들은 조금 아쉽네. 허튼 생각하지 마.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엘리나의 번견 씨, 아직 아무것도 안 했다고. 사악한 흑마법사는 자신있게 큰소리쳤고 이들이 말하는 언데드 제왕은 곤란 소대를 더욱 걱정스럽게 만들었다. 페리오스의 재앙엔 엄청난 음모가 숨어있었지만 용의 무덤에 있던 악의 근원을 제거하자 재앙의 확산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었다. 근원을 제거했으니 이제 페리오스도 곧 평화로워지겠죠. 하지만 베이로드의 병력은 페리오스 각지에 분산되어 있어요. 우리는 베이로드를 잃게 될 거예요. 아니, 이들은 존재의 성을 원하지. 저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는 것으로 보아 저들은 아주 먼 곳에서 온 것 같군. 그 말은... 그래, 아직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매우 촉박하다는 거다. 비소는 여러 단서를 통해 언데드 군단이 아직 존재의 성을 위협하지 못한다는 걸 유추해냈고 동료들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렸다. 비소는 늦더라도 가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곤란 소대는 빠르게 동굴에서 퇴각했다. 젠장, 보호막 때문에 무기나 마법이 통하지 않아. 보호막은 시전체를 찾아야만 파괴할 수 있지만 우린 시간이 없어요. 하, 잘 됐네. 어서 여기서 도망치자고. 녀석들이 길을 막았어. 썩은 고기 덩어리들. 잘 들어.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 당연하지. 짐이나 되지 말라고. 몰텐성의 환영이 말한 그가 언데드 제왕이 아닐까요? 그래, 어쩌면. 빌세, 기억나는 게 있나? 모르겠어.
어쩌면 어거스틴을 부활시킨 사람일지도 모르겠군. 내게 맡겨. 다음에 만날 때까지 다들 몸조심하라고. 특히 너 말이야, 엘리나. 걱정 말아요. 빌슨 몰틴성 전투 덕분에 어거스틴에 대한 기억을 어느 정도 되찾은 듯했다. 그 덕에 동료들이 어거스틴이 언데드 제왕이라고 추측할 때 그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 비록 의문은 쌓여갔지만 엘리나 일행은 이 문제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비손의 의견대로 이사도라는 먼저 길을 나섰고 소대도 떠날 준비를 마쳤다. 그 악독한 여자를 믿어도 될지 모르겠군. 집에 돌아가는 임무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으니 후회해도 소용없다오. 내가 이사도라처럼 도망칠 줄 알아? 소대원들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시간이 촉박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세등등한 대군이 앞길을 막아섰다. 가시나무의 사냥개들이여, 더는 못 지나간다. 이 교도, 이거 참 낭패로군. 너희가 하는 짓들이 신의 계시라고 생각하는가? 생명을 짓밟는 악당들이여. 정말 어리석군요. 우리에게 신경 끄고 갈 길 가시죠. 저들과 놀아줄 시간이 없어. 존재의 성에 소식을 알려야 해. 모기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귀찮게 하는 법이지. 내 말은 기분 좋을 때 녀석에게 한 방 더 먹여주라는 거다. 너희는 못 지나간다. 쓰러진 이들에게 목숨으로 사죄하라.
이교도들이군요. 모두 신의 곁으로 보내드리겠어요! 생명을 유린하는 녀석들이 신을 언급하다니 참으로 우습군. 이 세상에서 사라져라!